녹십자 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셀의 영업이익이 지금 요겁니다. 반기까지 19억이고 작년보다는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반기 실적이 이제 44억을 기록했어요. 이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녹십자 셀에 대한 실적을, 분기에 대한 실적을 먼저 넣어보면, 자, 19억이죠. 19455800099. 자, 요 색깔이 있는 데만 적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녹십자 셀.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주식수를 어떻게 분배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 넣어줘. 요 뒤에 요 세 개를 지우고 앞에 11965 요걸 적어요. 11965. 자, 그러면 11965 적겠습니다. 11965. 주식수가 많진 않네요. 자, 녹십자 셀의 현재 주가가 38,950원. 자, 분기로 따지면 59배 정도 되죠. 59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0배 정도 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뭐 실적이 흑자만 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요거를 또 반기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기 4446 843 454. 맞죠? 4446 843 843 454. 그럼 반기로 따졌을 때 어디에요? 반기는 이걸 봐야 되죠. 52배. 52배. 그러니까 요 정도 근육에서 지금 자리가 잡힌 거죠. 자리가 잡혔다 봐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조금씩 돌아서 가는데, 요걸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넓게 보시면 돼요. 넓게. 요게 일단 녹십자 셀에 대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면역항암제. 예, 우리가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자, 요거를 잠깐 제가 틀어 드릴게요. 항암제가 이제 우리가 1세대가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데, 3세대가 면역항암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를 조금 참고하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면역항암제라 이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뮨셀 AC죠. 이뮨셀 AC.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봐야 되는 것이, 일단 박스를 좀 꺼봅니다. 이제 갇혀져 있는 자리죠. 갇혀져 있는 자리고, 대신에 거래들이 대부분 다 하단에 지금 쏠려 있어요. 하단에.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박스 상단과 하단이, 상단 부분이 이제 갭이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자리들, 이런 하단에 있는 자리들이 지지권력으로 지금 현재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봤던 이 32,000원대, 33,000원대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현재 밟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가 자체, 여기서 하락을 하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권력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9월 27일날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때, 여기에서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중국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1차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하방을 찍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요거는 차라리 좀 더 추가적인 부분으로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추는 방법도 긍정적입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죠. 요 그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대학병원인가? 뭐 여기에서 요 면역항암제에 대한 효과, 효능 이런 것들이 한번 다큐멘터리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지금 그에 따른 뭐랄까 이제 성과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